예, 반갑습니다. 김지수입니다. 어제하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포근해서 설비상으로 겨울이지만 봄인 것처럼 포근하더라고요. 어제도 내린 비가 겨울 비였지만 봄 비인 것처럼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도 잠시 주춤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꼭 유념하셔서 아무 오탈 없이 건강하시길 소망해 봅니다. 오늘도 여전히 음악 15스 킴을 진행할까 합니다. 세곡 연속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첫 곡으로 한승기 씨의 노래 중에 연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몇번 들어보긴 했지만 악보를 빼고 편집 작업에서 불러보긴 오늘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해도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첫 곡으로 한승기 씨의 연인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지금 나에게는 처음이야. 다시 나에게 돌아와.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 곡은 좀 편안한 곡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. 김원중 씨의 바위섬이라는 곡 다들 아실 거예요. 서정적인 곡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중성 있는 곡이더라고요. 광주 사태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. 가사 한번 들으시고 음미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 곡, 김원중 씨의 바위섬 들려드리겠습니다.
네, 두 번째 곡으로 바위선 이었습니다. 가사 들어보시니까 조금 공감하시죠? 마지막 곡은 여전히 역시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모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계속 영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끝곡으로 불씨 불렀던 신영원 씨 아시죠? 신영원 씨 노래 개똥벌레라는 곡으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. 아시게 되면 같이 따라 부르시고 같이 호흡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끝곡으로 신영원 씨의 개똥벌레 들려드리겠습니다. 하늘을 두고 바라보고 어쩔 수 없는